여러분, 이 냄새를 맡는 것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뇌질환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게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게 사실은 감기 걸렸을 때 코감기가 같이 걸렸거나 단순히 비염으로 겪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코로나19 증상으로도 냄새 못 맡는 건 굉장히 유명한 증상이었고요. 아니면 후각 기능의 이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뇌의 이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론상으로 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강아지만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지만 인간도 이렇게 수만 가지의 냄새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예전 문헌에 보면은 사람들은 냄새를 맡기 위해서 약 3%의 유전자를 총동원한다고 합니다. 생존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냄새를 잘 못 맡으시는 분들이 있다, 아니면 부모님이 냄새 맡는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냄새가 뇌로 도달되는 과정을 먼저 알아볼까요? 자, 냄새가 뇌에 도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4년에 노벨상도 탔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냄새를 맡느냐는 걸 잘 몰랐다는 거죠. 첫 번째, 냄새를 감지합니다. 냄새는 단백질로 된 기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냄새의 단백질 분자가 이렇게 코로 들어오게 됩니다. 코에는 냄새를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은 냄새 분자랑 상호작용을 해서 신호를 생성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신호를 생성했잖아요. 그러면 후각신경으로 전달을 합니다. 후각신경은 뇌신경 중에 첫 번째 올팩토리 너브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신경에 해당됩니다. 이 후각신경은 코를 떠나서 뇌 축두엽에 있는 중추까지 쭉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후에 뇌에 도달한 냄새의 신호는 뇌에서 처리돼서 분석이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냄새의 특성, 이 냄새가 어떤 냄새냐, 아니면 신호 강도 얼마나 심한지 약한지, 아니면 냄새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측정을 하게 되고 대뇌에서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식별하는 기능도 있지만 기억과 관련된 정보, 빵집에서 쿠키 냄새,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면 어릴 적에 그 따스했던 기분과 감정까지도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냄새의 신호가 코에서 출발해서 뇌 중추신경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코 안에 비염이나 축농증 아니면 염증성 병변들이 있을 때 그냥 이 염증이나 분비물, 붓기 이런 것 때문에 공기 흐름이 차단돼서 우리가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지만요. 후각 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후각 중추, 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는 냄새 맡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파킨슨병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들 중에 80에서 90%는 초기에 냄새 감지의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사실 후각장애라는 것은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비운동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게 파킨슨 증후군이 나타나기 이전에 10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파킨슨병은 도파민의 신경이 이제 나중에 병리학적인 검사를 해보면 뇌랑 여러 가지 신경 곳곳에 이렇게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라는 게 침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초기에 파킨슨병 환자들이 후각신경, 후각마무리라고 하는 곳과 후각신경이 존재하는 연수 쪽에 단백질 응집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신경 변성 때문에 후각장애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알츠하이머병 많이 들어보셨죠? 초기에 알츠하이머병에서도 냄새 감지 이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할 때는 뇌세포가 많이 줄어들고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이때 후각신경세포가 모여있는 후각마무리 쪼그라들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후각세포를 포함한 뇌 곳곳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후각기능이 저하되면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안면신경 마비에서도 얼굴 근육을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때문에 냄새 맡는 기능이 소실될 수가 있고요. 뇌에 뇌졸중이 생겼을 때도 뇌 혈액 공급이 갑자기 되지 않기 때문에 후각 기능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뇌 이상이 냄새 맡는 기능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집에서 여러분들도 흔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예전과 다르게 음식에 간이 좀 쎄진다던가 소금이나 후추나 향신료가 들어간 재료들을 과다하게 넣는 경우에는 이게 어머니가 왜 거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지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머니가 맨날 뭐 씻으라 잔소리를 했는데 최근에 잘 그런 얘기를 안 한다, 냄새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 이럴 때도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커피향이나 향수 아니면 뭐 식초, 표백제, 여러 가지 집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냄새 맡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 아로마 요법 같은 것도 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 혹은 주변인들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바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꼭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